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설첨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설첨음이 무엇이냐? 말이 어렵죠? 이거 사실 설첨음이라는 말은 외울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이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가 떼면서 나는 발음들, 그걸 설첨음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느, 드, 트,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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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드, 트. 지금 모양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화면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혀끝을 잇몸 위에다가 드, 트, 르, 느 이런 식으로 혀끝을 뗐다가 윗몸에 붙여다가 떼면서 나는 그런 소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드, 드. 자, 드, 드, 드. 잘 보이나요? 자, 드. 자, 드 뒤에 어 자를 좀 붙이죠. 드. 자, 예를 들어서 얻다, 얻었다, 뜨었다, 뜨었다. 자, 뜨었다죠. 뜨었다, 뜨었다, 뜨었다. 자, 얻었다, 뜨. 근데 이 뜨가 뜨, 뜨, 뜨라고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더만 쓸 경우는 좋다, 알았다, 뭐 이럴 때는 하우더, 하우더, 하우더. 자, 이렇게 하우더, 더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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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네, 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特色, 特色. 자, 特色, 特色 잖아요. 特色, 特色. 특색 있는, 이거 외우기 쉬운 게 특색, 特, 색, 色. 색은 色고 특은 特예요. 그래서 특별한도 特别, 特别 이러죠. 特别, 特别. 특별한, 별, 특별, 特别, 特别. 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느, 느, 느. 자, 근데 이게 느가 기본 발음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발음을 내줄 때는 느, 느, 너, 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많이 됩니다. 근데 너무 느가 아니라 느, 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요, 당신은요, 니나, 니나, 니나. 그는요, 타나, 타나.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타나, 경성으로 타나, 워나. 나는요, 자, 우리들 놀러 가자. 근데 나 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죠. 워나, 나는요, 워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 거는 르, 르, 르. 이거는 그 R, 그 발음, 권설음이랑 발음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권설음이 R, R 이게 있잖아요. 뭐, 是吗? 什么呢? 是, 是, 是.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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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발음 있잖아요. 제가 좀 강하게 하긴 했는데 是, 是, 什么? 이런 식으로 R과 L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L, L, R, R, L, L, R, R 이런 식으로 발음을 구분해줘야 되는 것처럼 중국어도 르와 르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快乐. 자,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린 게 생일 할 때는 르잖아요. 快乐 할 때는 러, 러예요, 러. 생일 快乐, 생일 快乐, 생일 快乐, 생일 快乐, 생일 快乐.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는 주니 생일 快乐, 주니 생일 快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중국어도 노래를 할 때는 성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는 생일 快乐, 생일 快乐,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우리 롯데월드 많이 가잖아요. 외국인들도 롯데월드 정말 좋아하거든요. 롯데월드는 르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르어로 됩니다. 르어. 자, 보시겠습니다. 乐天世界, 乐天世界.
乐天이 롯데예요. 그리고 世界는 세계. 그러니까 롯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 세계가 월드잖아요. 그래서 乐天世界. 이건 르르르르 이 발음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乐天世界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잘 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바이바이.